조계종 어산종장 동안스님이 불교의 전통 연불 어산범패를 현대적 음악으로 재해석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불교 전통 의례를 쉽게 알리고 불교의 문화 예술적 가치를 드높이는 새로운 시도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불교 전통 의뢰인 거불, 삼귀이가 낯선 멜로디를 입힌 노랫말과 함께 법당 안에 울려 퍼집니다. 목탁 소리와 평연불로 익숙한 반야신경을 피아노 선율에 맞춰 독송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부처님 도량을 청정하게 닦는 소리인 도량계와 나비춤이 무대 위에서 장엄하게 펼쳐집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서울 법룡사에서 주최한 푸르니 청정도량 2021 생명소리 환경 콘서트에서 조계종 어산종장 동안스님은 색다른 형태의 불교 전통 의뢰 작법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연불을 할 때는 그냥 연불 할 때는 마하바냐바라밀다 그냥 책 읽듯이 쭉 가도 무방해요. 그냥 자기 개인 색이 있어서 무방해요. 음악적 감이라는 건 어떻게 선율을 딱 정해준 거죠. 이번 작품은 어산범패로 부르는 연불을 서양의 오선 악보에 옮기고 단선율로 화성이 없는 전통 어산범패에 화성을 쌓아 올려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원곡의 선율을 지키면서도 전통적 식임새를 어렵지 않게 풀어낸 대목에선 전통의 계승과 현대예술의 조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전통 연불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종교음악뿐 아니라 명상, 힐링음악으로도 활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됐습니다. 옛날 것 보존 계승은 벌써 어장 스님과 네 분 종장 스님 계시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다 잘 하시니까 그 악보 그릴 때 고민을 많이 좀 했죠. 피아노 탁탁 쳐가면서 고민하고 또 화성 쌓고 제가. 불교 전통 예술과 함께 불자 가수들이 출연한 대중음악 공연도 선보여 흥겨운 분위기를 선사했습니다. 공연에 앞서 전국 비구니회 원로의장 수현 스님이 이끄는 목련회와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의 총재 화정 스님은 각각 1억 원과 2천만 원을 비구니 회관 보수불사기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저의 수행공덕이 용성 대조사님의 대원인 온결의 전인류 만중생들의 성불 인연으로 회향되는 것을 믿으면서 전통 불교의식에 현대적 감각을 접목시킨 획기적인 시도가 불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안입니다.